커난 서런은 너무너무 똑똑한 천재, 예쁘고 모든 걸 다 가진 여자였는데 딱 하나 못 가진 게 있었다. 그게 누구다? 남편 새끼. 결혼을 해도 해도 너무 못했어. 그래서 집안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닌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참고로 이 남자 노무 새끼가 과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를 안 보러 다니고 맨날 뭐 하고 다녀? 그렇지, 술 마시고 기생집에 뉴페이스 나타났다 그러면 또 그렇게 엄청 잘 빼고 가가지고 또 놀고. 그래서 이 허난설원의 거의 모든 가사는요, 주제가 뭐게 진짜 이렇게 퉁쳐도 된다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 진짜 많이 나와요. 주원가 말고 다른 작품이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도 뭐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될 정도로. 아니 솔직히 이렇게 개차반이면은 뭐 해버리면 되지? 이혼하면 되잖아.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언니가 엄청난 얼빠였대. 근데 또 짜증나는 게 남편이 또 얼굴이 겁나 잘생겼대. 문헌에 나와있을 정도로.